예, 오늘도 화창한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화창한 날씨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잠깐 동안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개념,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평화가 흐르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분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어떻게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줄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이 마음의 현상들은 이제 붕뜬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속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느냐? 어떤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중에서 이 도파민, 크게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 보따리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파민 계통의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높이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기쁜 쾌락을 느끼게 해주고, 그러나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은 정신 분열증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노르아드레날린 계통의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오면은 기분이 밑으로 딱 처져요. 아주 신경질 나고 불안하고 화도 나고 좀 부정적인 마음을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다 필요하지만 너무 붕붕 뜨지도 말고 떨어질까봐 불안해요. 너무 밑에 처져서 신경질 내면서 살지도 말고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잔잔한 평화를 가지고 살아라. 그 비결이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특별히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마음이 아주 그냥 붕붕 너무 극단적으로 뜨지도 않게 하시고 또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화나게 하지도 않고, 세로토닌은 그 중간에서 너무 뜨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게 조절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듬직합니다. 언제 봐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가득가득 이 물잔이 찼을 때 잔잔한 것 같은 그런 내공이 꽉찬 평안이 밀려오고, 그것을 우리는 마약 먹었을 때막 쾌락이 아니고 정말 차고 넘치는 유쾌함, 생기가 넘치는 그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나올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이 감돌고 유쾌하게 이르는 날이 이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쾌하게 이르는 체험을 하기를 원하면 내 마음 속에 찌들어 붙어 있던 물리적인 독소, 영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독소를 디톡스로 다 버려라.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고,
사도행전 3장 19절 그리하면은 드디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른다 그랬는데 의학적으로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원어로 아납숙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리프레싱 아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가 어느새 다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 생기가 되살아나는 생기 발랄한 여러분 그 성령 받으셔서 정말 생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을 영감받은 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모든 일평생의 더러운 죄 다 씻어버렸을 때 특별히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그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그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러 오겠다 그랬는데 바로 늦은 비 성령 충만한 그날 우리들은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온몸의 근육 표정에 그저 터져 나올 정도의 상쾌함 생기 발랄함 그것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도록 살아줘야 된다는 것인데 이 세로토닌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인 아리따 히데오 박사님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세로토닌 공장은 음악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주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한대 뭐 락큰롤 같은 건 안 좋아해요. 재즈는 별로 안 좋아해. 아주 규칙적인 리듬. 그래서 3대 리듬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씹을 때마다 어금니가 딱딱 달 때 그때 만들어지는 리듬이 이 솔기핵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공장을 자극을 주면서 왕성하게 세로토닌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두 번째는 호흡 운동 세 번째는 걸을 때 만들어지는 운동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세로토닌과 늦은비 성령 충만을 위한 영, 육의 호흡 리듬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숨쉴 때마다 행복의 선물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증언 2권 216페이지에 보면은 그대는 반드시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슨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이건 뭐 그렇게 해볼까 말까가 아닙니다. 그대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심호흡을 해야 돼. 그냥 호흡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호흡을 하여야 하고 그 작용이 복부 근육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폐장은 단지 통로가 될 뿐이다. 폐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통로가 될 것이며 발성작용을 하도록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을 할 때도 폐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금방 목이 쉬어요. 아랫배가 움직이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노래 부를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성경을 가장 영감적으로 풀어서 써주신 요 예언의 신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3개월 밤낮을 이것을 읽으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는데 그 당시 제 목소리는 친구들이 막걸리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텁텁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는 날 저는 아나운서를 처음으로 그날 봤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남잔데도 목소리가 얼마나 구슬처럼 굴러가는지 시골의 그 할아버지들 목소리만 듣다가 아니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담배를 끊게 좀 해줘 보십시오 했더니 이게 딱 끊어지길래 이야 이런 하나님이 다 있네. 이런 하나님이면 나 믿겠습니다. 근데 그 담배 하나 끊는 걸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뭘 이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그때 그 아나운서 목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목소리를 좀 낭낭하게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악가들 발성 연습은 있는데 이 말할 때 발성 연습은 또 다릅니다. 노래 부를 때 목소리는 좋은데 말할 때 목소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하는 거에 대한 뭐 연습 방법은 어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예언의 신에 보니까 이것도 다 나와요. 그래서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글씨 배울 때는 크게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작게 쓰는 거는 조금 틀려도 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큰 목소리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게 읽는데 높이도 읽고 낮게도 읽고 따발총처럼 빨리도 읽고 엿가락 늘리듯이 쫙쫙 늘려서도 읽고 하루 종일 읽었어요. 그렇게 계속 한 3개월 읽으니까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한 1년 동안은 옛날의 목소리하고 낭낭한 새 목소리가 교대로 나오는데 언제 어떤 목소리 나올지 저도 몰라. 그렇게 한 8시간씩을 소리내서 읽었더니 한 1년 지나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아랫배가 움직이면서 말을 해요. 보니까. 그래서 8시간을 연장 일주일을 강의해도 목이 안 쉽니다. 밖에 나가서 중요한 지표를 할 때는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이야, 저 첫날부터 저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저 중간에 목이 가면 이거 지표에 큰일 나는데. 근데 마지막 날까지 똑같이 가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씩 하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또 다른 데 가서 또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소리가 태어날 때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심호흡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크게 읽어야 됩니다. 작게 읽으면 목으로만으로도 소리가 나와요. 크게 읽으면 100가지 힘 안 주면 크게 읽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목소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심호흡, 가능하면 아래로 깊이 깊이 호흡을 할 때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일본의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여기 2011년 5월 달에 일본의 동경의과대학에서 심호흡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한번 봅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 더 깊이 쉬는 것이 윗배로 숨을 쉬는 복식호흡, 또 아랫배로 숨을 쉬는 단전호흡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깊이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전호흡을 20분 동안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흡하기 전보다 20분 동안 깊이 아랫배로 숨을 쉰 다음에 보니까 여기 전전두 옆피질, 여기서 이성과 양심과 의지와 신앙의 주머니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의미 있는 수준의 산소포화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에서 산소를 듬뿍 담고 있는 헤모글로빈이 늘었다는 얘기는 여기 전전두피질 세포에 그만큼 산소를 많이 공급해준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감이 터질 거예요. 양심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믿음의 주머니가 활짝 펼쳐질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잔잔하게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피 속에 세로토닌 수치가 확연하게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로토닌이 온몸에 흐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면은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심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우리 몸도 만들었고 영적인 정신적인 이 마음도 만들어 주셨는데, 헬라 사람들은 이게 육체는 이데아 사상이라고 해서 그냥 영혼 가둬주는 감옥에 지나지 않고 죽으면은 이 영혼이 원래 있던 고향 하늘로 빠져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혼 불멸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혼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똑같이 거룩합니다. 두 개가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도록 했는데, 그러면 몸과 마음이 서로 만나는 교차로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 교차로는 어디일까? 여러분 깜짝 놀라면은 이 마음이 놀란 거죠. 깜짝 놀랍다는 얘기는 누가 뭐 손가락도 건든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깜짝 놀라는 자극을 받으면은 하고 뭐가 멈춰져요? 즉각적으로 호흡이 멈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흡, 숨을 쉬는 폐는 마음의 통로와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몸이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숨도 안 쉬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정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일을 하면은 숨도 안 쉬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 몸에 의해서 호흡이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 이 폐 자체가 또한 몸이고,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만나는 교차로라고 생리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건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설명이고, 그럼 서양의학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하나 더 봅니다. 우리 몸에 생명을 부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오장육부가 있는데, 특별히 이 오장육부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손은 왼쪽으로 움직여라,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내가 마음먹으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 심장 너 멈춰 하고 명령하면 멈춰질 수 있어요? 안 돼. 내장아 너 좀 빨리 좀 뛰어라, 말 듣습니까? 아니에요. 내 말대로 움직이는 신경이 아니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신경의 통제를 받게 해놨습니다. 왜? 만약에 이것조차 내 마음대로 통제하도록 만들어줬다고 하면은 부부싸움하고 살기 싫다고 심장 너 멈춰 그러면 별별 일 다 생길 거 아니겠어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 불가능해요. 주신 분이 따로 있어요. 내가 뛰고 싶다고 해서 이게 시작한 거 아닙니다.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신 분이 주셨기 때문에 뛰는 것이고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장 6부 중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장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5장 6부 중에서 위장, 폐, 소장, 대장 여러 개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빨리 움직이려면 빨리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려면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장기가 뭐가 있어요? 폐입니다. 호흡기관만큼은 이 오장육부 자율신경계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내 맘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좀 안 좋을 때 요 속이 내장이 오장육부가 불안하면 몸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통제를 안 받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유일하게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이 자율신경계 계통의 동네에 있는 조직 중에 하나는 폐입니다. 불안할 때 자 심호흡 하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이쉴 수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요건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불안하게 뛰든 요 호흡이 내 의지대로 천천히 뛰게 해줄 수 있고 그러면은 내 의지대로 조절한 이 내장기관의 영향에 의해서 나머지 자율신경계통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호흡조절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뭐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 있어도 어이구 시원하다 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뭐 붕붕 떴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뻥인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요즘 사람들처럼 30분 하는 게 아니라 폭포수 밑에 가서 일평생 그것만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을 얕게 하지 말고 깊이 있게 해라.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깊은 호흡을 통해서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내 마음을 그 외부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전히 평안하게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흡법을 좀 배워야 되겠는데 호흡은 제일 얕게 가슴으로 숨을 쉬는 흉식호흡이 있는데 흉식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3초 내지 10초에 한 번씩 숨을 쉽니다. 얕기 때문에 조금 들어왔으니까 빨리 또 들이마시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런데 조금 깊이 윗배로 윗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숨을 쉬는 복식호흡을 하면은 5초 내지 15초에 한 번씩 숨을 쉽니다. 아래 이 배까지 움직이면서 허파에 공기가 많이 들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랫배 이 담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깊은 심호흡 담전호흡을 하면은 15초 이것은 훈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3분에 한 번만 쉬어도 돼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깡으로 하면 1분까지는 되겠는데 3분까지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도 이 기순환을 조절을 하면서 견딜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었겠다.
무협소설에만 나오는 얘기만은 아니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깊이 숨을 쉬는 단전호흡법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배워도 안 돼요.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면 이게 되는데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전은 배꼽 아래 세치 부분에 있습니다. 세치라고 하는 것은 몇 센치냐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에 따라 달라. 자기 몸에서 세치는 자기 손을 딱 펼쳤을 때에 네 개의 손가락 길이가 자기 몸의 세치입니다. 그래서 배꼽 딱 밑에 경계치에다가 제일 위에 있는 손가락을 딱 대면은 새끼 손가락 밑에 경계면 거기가 세치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자리가 어딘가면 배꼽과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만져진 뼈가 있죠. 치골이라고 하는 뼈 한 중앙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전 자리 잡아준다고 밑에 뼈까지 막 만질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 남의 거 만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 손 갚다가 배꼽에다 딱 대서 네 번째 손 마지막 손가락 딱 닿는데 거기가 정확하게 한가운데입니다. 거기가 단전이에요. 그 자리에 위치한 이 부위, 즉 아랫배 근육이 의식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숨을 쉬자는 거예요. 자, 그 자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극을 하면 정확히 그 자리가 소장 자리입니다. 세로토닌 90% 이상 만드는 공장 자리예요. 거기를 두들겨줘도 좋아요. 거기를 마사지 해줘도 좋습니다. 평안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쉬는 법을 배울 때는 제일 먼저 내쉬는 법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가면은 숨 내쉬는 법을 먼저 가르쳐줘요. 천천히 아랫배 잔뜩 밀어넣으면서 다 내뱉으면 그 다음 들이마시는 건 안 배워도 저절로 돼. 안 죽으려면 하거든요. 안 배워도 돼. 그래서 거의 다 내쉬었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항문을 꽉 조입니다. 그리고 숨을 끝까지 뱉어내고 마지막 이제 한 번 더 뱉어내고 이 항문을 조였던 항문을 풀면서 복근에 주었던 힘을 빼면은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져요. 자, 그런데 이때 아랫배 부위부터 부풀어 올라오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윗배가 올라와요. 자, 그 다음에 이 호흡법이 익숙해지면 차츰 윗배는 가만히 있고 아랫배만 밀어넣으면서 들이마시고 올라오면서 밀어넣으면서 내뱉고 올라오면서 들이마시면서 숨을 쉽니다. 그런데 날숨은 내뱉는 숨은 들이마시는 숨보다도 두 배 정도 길게 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많이 하잖아요. 내뱉는 것을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 여덟을 셀 정도로 천천히 길게 들이마시고 맨 처음에는 천천히 여덟이나 한 10가지 세면서 느리게 숨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리면 3분에 한 번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조금씩 늘려가요. 그 다음에 숨을 코로 들이쉬고 또 코나 입으로 내쉰다. 이걸 내뱉을 때는 코와 입으로 같이 내뱉어도 되고 코로만 내뱉어도 되지만 들이마실 때는 코로만 들이마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 들이마셔야 여기 점막이 있고 또 여기 털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나쁜 공기를 필터링을 해줘요. 또 공기가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해줄 시간이 있습니다.
입으로 바로 마시면은 걸러지지도 않고 찬 공기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가 겨울 같은 데는 자극이 와요. 이때 잡념이나 망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떨쳐버리려고도 하지 말고 억누르려고도 하지 말고 집중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한테 잡혀갑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관심 없는 사람은 몇 번 대시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남자가 여자 이렇게 좀 사귀고 싶어서 편지도 보내고 말도 걸어보고 근데 막 과도하게 막 쫓아내고 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하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다 보면 정이 붙어. 근데 편을 해도 뭐, 뭐 신경을 안 써.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갑니다. 똑같아. 우리 생각도 이걸 정심통일을 한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요. 하나, 둘, 집중해서 호흡의 횟수를 셉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전 호흡을 아랫배 단전이 들어갈 때 내뱉고 이것이 나올 때 들이마시는 연습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자기는 단전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검증해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빈 상자를 배꼽 위에다 올려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단전 호흡을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복식 호흡을 하는 사람은 그 상자가 그대로 상하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올려놨더니 단전 호흡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요 빈 상자도 알아보고 주인 어르신 제대로 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 잡고 숨 쉴 때마다 앞으로 이 상자가 인사를 해요. 그 얘기는 아랫배가 올라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전 호흡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공기 좋은 곳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쪽에 설악산 백퇴된 힐링센터 뒷마당에는 수천만 원을 들여서 금강송 소나무 밑에다가 데크를 깔았습니다. 아침에 체조해 보셨죠? 이 금강송은 금강산에서만 자라는 소나무입니다. 금강산이 봉우리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1만 2천 봉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제1봉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기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1봉, 2봉 올라가는 거예요. 신선봉. 여기서 차 타고 15분 가면 화암사가 있고 그 뒷산에 일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금강산 줄기입니다. 이름만 달리 붙였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힐링센터 뒷마당에 금강송이 쫙 수만 그루가 서 있는데 100년 이상 된 그 금강송 소나무 밑에다가 데크를 깔아놓고 거기서 이 단전 호흡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나무에서 엄청나게 많은 치료제, 피톤치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그 피톤치드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까? 편백나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편백나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충남대학 산림자연학과 박범진 교수팀이 다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래송 소나무는 편백나무보다 적게 나옵니다. 피톤치드가. 그런데 이 금강송 숲에서는 편백나무가 4.93나노그램 피톤치드가 나오면은 금강송 소나무 숲에서는 5.29나노그램이 나와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피톤치드가 나와요. 그 치료제와 함께 깊은 호흡을 했더니 놀라운 치료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기관지 확장증 환자, 폐 기종 환자, 이건 뭐 의학적으로 전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계단도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숨쉬기가 어려웠던 이런 분들이 놀랍게 호전되는 것을 봅니다. 강릉에서
최경희 할머니가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90도로 구부러진 상태에서 왔어요. 팔이 안 올라갑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계란만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뚱뚱 부어서 바지를 잘 못 입어요. 이런 상태로 오셨는데 이분이 글씨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글씨 모르는 거하고 지혜는 좀 다른 거죠. 이 백퇴된 강의를 듣는데 글씨는 모르지만 이걸 다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기처럼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치료제는 기도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었어. 근데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나을 것 같은데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잡하게 얘기해봤자 안 될 것 같아서 가장 간단하게 제가 그러면 100점짜리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는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 쓸때 제일 먼저 뭘 씁니까? 누구에게부터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일단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네? 앞에다가 뭐라고 수식어 붙이든지 뭐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 하여튼 하나님하고 부르면 됩니다. 불렀으면 뭐 말을 해야 될것 아니겠어요? 아버지에게 편지 쓸때 아버님 전상서 해놓고 돈 1,00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지난번 떼어먹은 거 아빠가 다 알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시고 학비도 대주시고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번 1학년도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도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겠어. 그냥 생각날 때까지 다 해라. 무엇도 감사하고 무엇도 감사하고 무엇도 감사하고. 그럼 아버지 기분이 좀 어떨까요? 좀 좋지 않겠어요? 이야, 얘가 은혜를 안 해. 근데 이놈이 지난번 건 떼어먹었단 말이야. 그러니 그 다음 얼른 잘못한 걸 회개를 해라.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무슨 말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1,0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어? 필요한 거 얘기해라. 간구를 해라. 그 다음에 아무리 얘기해도 죄 많은 네 말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하늘 보좌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신 유일하신 분 누구의 이름으로 올리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100점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100점이다. 그걸 1분짜리를 해도 다 그 내용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고 두 번째 감사하고 세 번째 회개하고 네 번째 간구하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0점입니다. 근데 2시간을 하면서도 요거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는. 1분을 해도 이 내용이 들어가고 2시간을 할 때는 감사를 한 30분 하고 이렇게 늘리면 되고.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그날 밤에 실컷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허리가 쫙 일자로 펴지더래. 아니 이게 웬일인가 하고 올라가지 않던 팔을 들었더니 이 팔이 한 바퀴 돌아가더래. 그리고 여기 오른쪽 허벅지 계란이 밤새 안녕하셨는가 하고 만져봤더니 온데간데 없이 누가 까먹었는지 없어져 버렸어. 부기가 다 빠져가지고 바지를 못 입었는데 바지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 걸어 다니는 것 좀 보라고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 팔 돌아가는 것 좀 보라면서 풍차 돌리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숨 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호흡법을 배워야만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아니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실물을 얘기하다가 이 영적인 교훈을 묶어서 설명을 하는 실물 교훈 교수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팍팍 이해가 돼요. 물리적인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은 만든 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육적인 호흡법을 좀 배워봅니다. 자, 육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는 먹어야 살죠. 먹으면 이 음식이 에너지로 태워지기 위해서는 태워지는 아궁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궁이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있습니다. 근데 세포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밥풀떼기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밥풀떼기 속에 있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장작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씹어야 된다고 어제 배웠어요? 100번, 100번. 그러면 이 포도당이 소화 흡수되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간 포도당이 얘 혼자는 태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얘가 부글부글부글 태워지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포도당을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태워주는, 그래서 살아가게 해주는 생명의 에너지 산소를 들이마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불태우면 드디어 ATP 에너지가 타오르는데 필연적으로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끓음이 나옵니다. 연기가 나와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찌꺼기가 나와요. 이게 몸에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태우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생명의 산소는 들이마시고, 그리고 이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 이산화탄소는 잘 내뱉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육적인 호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왜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을까? 이거 그냥 암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좁은 머리로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돼요. 그냥 이 세상의 영적인 원리와 육적인 원리는 똑같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해만 하면 돼요. 저는 암기과목을 싫어합니다. 수학을 좋아해요. 암기가 안 돼, 제 머리는. 어딘가 이렇게 묶어놓기 전에 절대로 암기가 안 돼요. 의미 없이는 죽어도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단순한 것도 뭔가 법칙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 하나 아는 것에다가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것도 같은 거지, 이렇게 묶어야만 암기가 돼요. 그래도 학교 입학시험 다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다 답은 썼습니다. 안 잊어버려요, 평생 가도. 자, 그러면 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을까? 우리의 영혼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천 번 읽었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요.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생명의 산소와 같은 생명의 성령을 들이마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 우주를 창조한 성령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할 수 없이 찌꺼기도 나와요. 마음의 찌꺼기인 죄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마다 다 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 부르고, 성령 보내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살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찌꺼기 죄악은 가차없이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또 죄를 졌습니다, 버립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 부르고 신학적으로는 기도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호흡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라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맞는지 틀리는지 강사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육적인 호흡법을 배우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치료가 되고 응답이 있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가 딱 법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5절에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보니까 땅 위의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호흡을 줬어요. 이건 육적인 호흡입니다. 그런데 땅에 행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신, 스피릿,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 위에 물건처럼 덩그러니 있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숨쉬는 동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땅 위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호흡까지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육의 깊은 호흡법을 배우셔서 질병까지 치료될 정도의 놀라운 성령의 사람,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그냥 기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그 창조주를 닮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을지라도 내가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겠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불가능하다 얘기할지라도 믿음으로 지금은 아직 갖춰지지 못했고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 창조주의 형상으로 만든 제가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데 참 힘들었어요. 중학교 졸업 맞고 중학교 때 이미 술, 담배를 맨날 밤새 먹으면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런데도 그 학교에서 1등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1등을 했나 몰라. 밤마다 술을 먹었는데 근데 담임선생님이 너는 전주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된다. 근데 제가 저를 잘 아는데 한 게 없잖아요. 아, 제가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중학교 2회입니다. 2회. 네가 가야 된대. 저는 공부를 한 게 없으니까. 아, 거기를 제가 어떻게 갑니까?
가야 된대. 그리고 어떻게 갔지? 그랬더니 똑 떨어졌네. 그래서 아, 이거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할 때는 정신 좀 차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저한테 문제지를 주고 답지 가지고 와 그러면 제가 쓰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답지를 써서 대전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요즘 더우면 재수생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때려치고도 쉽고. 근데 그걸 막 참으면서 합격을 해놨는데 합격하고 잠깐 이제 한 3개월 이제 기다리는 겨울에 제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진리의 책을 읽게 됐어요. 언제 교회 가야 된대요? 토요일 날. 그러면 이 학교 못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합격한 건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상하게 보였고. 그래서 근데 그때 읽은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맞아도 어떻게 토요일마다 학교를 안 가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인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논리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제가 양심적으로 어렵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완벽하겠다. 그래서 무신론자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완전 무신론자로 살아가면서 누가 막 교회 가자고 막 그냥 막 하면은 안 가고 할 수 없이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갔어요. 그 정도로 완전 신을 부인하고 고등학교 이제 그렇게 살아갔는데 대학 2학년 때까지도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휴교 조치 3개월 동안에 이 말씀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발견을 했는데 제가 믿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믿기 어려웠던 안식일의 신앙 때문에 제가 그런데 내가 다닐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이제 일주일 있다 잘렸어도 평생 내가 현대그룹 다녔던 사람이야. 요 자랑이라도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순간 우리 과 애들이 막 그때 이게 얼마나 입사 이 저기가 치열한지 그 소중한 티켓이 그냥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바로 학과장님한테 저는 사정이 있어서 여기 못 갑니다. 다른 친구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바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걱정되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군대 갔을 때 안식일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야, 다른 건 그냥 돈 포기하면 지킬 수 있겠는데 군대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군대에서도 이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가야 됩니까? 때로는 지금 군대 가라는 뜻인가 하고 짐 싸가지고 집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근데 장학금이 또 나오네? 어쩜 더 다니라는 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4학년 1학기까지 된 거예요. 졸업하고 가라는 건가 보다. 일단 가는 데까지는 가보자. 그랬는데 어느 날 신문에 카투샤가 그때까지는 뽑아서 갔는데 시험 봐서 뽑는다는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카투샤는 주 5일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법을 바꿔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시험을 딱 봐서 카투샤 시험 보면서 들어가는 일기생으로 제가 이제 카투샤에 들어가는데
카투샤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딱 카투샤 기본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이제 하는데 보니까 카투샤가 동두천 저 위에 DMZ에서 근무하는 2사단이 있고 용산 이쪽 아래쪽으로 지키는 미8군이 있는데 미8군은 5일제 근무가 맞아요. 근데 저쪽 DMZ에서 근무하는 부대는 일요일도 없어. DMZ 들어가면은 그냥 한 이 분대가 잠잘 때도 이 워커 벗으면 안 되고 화장실도 같이 가야 돼. 따르릉 하면은 5분 내로 운동량에 딱 모여 있어야 돼요. 안식일은 그만두고 일요일도 없어. 아,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미8군이 50%나 TO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50% 정도야 들게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딱 불러요. 미8군으로 이제 가래들. 그냥 이름만 나오면 다들 한바구음을 짓는 거야. 아, 근데 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차 떠났는데까지 제 이름이 안 나와. 저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탈해. 동두천으로 막 가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죽은 하나님인지. 솔직히 그때까지 제가 신앙하고 한 3년이 됐는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 안 받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동두천에 딱 내렸는데 아, 또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거기가 다 안식일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70%는 행정병이니 뭐 이런 데 빠지면 거기서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었구나. 아, 여기에서 안식일 지키라고 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너는 어디 부대, 어디 부대 하면 그쪽 이제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하나씩 데리고 가면서 그 데리고 가는 사람이 더 신났어. 이야, 너 참 운이 좋다. 얼마나 좋은 자리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데 다 불렸는데도 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말도 안 해. 추럭 뒤에 타고 막 가는데 임진각이 나오고 자유의 다리가 나오고 비가 구슬구슬 오는데 DMZ 판문점 앞에 딱 떨어뜨려 주는데 아, 진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제가 그때 신앙하고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을 크게 당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원망스럽고 막 이 가서 보니까 한국군은 그냥 몸으로 때우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데 미군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도저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이 오는데 제 첫 번째 이 신앙이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받아들인 신앙이기 때문에 엘렌지 화이트 하나 부인하면 다 무너지는 신앙이었어요. 보니까 그냥 흔들려 버리네. 엘렌지 화이트 이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송두리째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 떠나자. 떠나자. 그러고서는 근데 이게 또 몇 년 동안 믿은 게 또 아까워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확실히 인사는 하고 가야지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시면 저에게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어설프게 들려줘서는 제 마음은 98% 떠났습니다. 이미 결정 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응답 올 때까지, 이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니까 응답 올 때까지 하여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기도를 결심했는데 야외 훈련이 떨어진 거예요. 야외 훈련이 떨어졌는데 이제 원래 좌비 아니고 새로 좌비 딱 정해졌는데
식당 당번으로 떨어졌네. 금식한다고 결심을 했더니. 제 좌비. 밥 먹고 나면 그거 손으로 퍼가지고 버리는 게 제 좌비예요. 이게 금식을 하는데 자꾸 입으로 가려고 그래. 4일, 5일이 지나도 하늘은 뭐 아무 소리도 없고. 그런데 그때 이제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M16 이 총 들고 그 여름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제 신앙이 그 전보다 더 뜨겁게 완전히 불타오르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망설임이 없었고 한 번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 없이 살아와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확실히 깨달았는데, 이번 주 언제 그 하나님의 음성 저는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함께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 구원해 준다. 이 성경에 기록된 원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병든 자,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죄인을 구원하리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백투에 된 8가지 건강 원리 중에서 최고의 치료제는 belief,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다. 아멘. 그때는 기적적인 차원의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법 구체적인 것은 저녁 때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걸 한 시간에 또 하려고 들고 나왔으니 맨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좀 하도록 하고, 정말 이 동산을 떠나기 전에 믿음의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